생행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경제 대중음악평론가 이대화입니다. 뮤지션 신대철 씨가 주도하고 있는 대한음원서비스 바른음원협동조합이 조합원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이 협동조합이 어떤 형태로 발전하게 될지 많은 분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었는데요. 아직 구체적인 서비스 방식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첫 번째 단계로 이 조합의 뜻에 공감하는 사람들을 정식으로 모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모집 방법은 바른음원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조합원 등록 절차를 마치면 되는데요. 최소 5만 원 이상의 가입비가 필요합니다. 저도 등록을 해봤는데 금전적인 부담은 좀 있어도 절차가 합리적이고 간소해서 어렵지 않았습니다. 현재 이 조합은 구체적인 음원 서비스를 제공할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의 서비스가 될지는 공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서비스들이 먼저 따라해버리면 차별화가 힘들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 바음협 측에서 우리 음원시장의 현실을 지적하기 위해 내세운 가격이 있는데요. 바로 2,190원입니다. 고 신해철의 음악을 모두 사더라도 신해철에게 돌아가는 몫은 2,190원이라는 거죠. 씁쓸한 이 현실이 얼른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음악은 고 신해철의 곡 듣겠습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입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 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 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빵빵 엄마, 한눈 팔면 안 돼요. 붕붕 아빠, 빨리 달리지 마세요. 끽, 안전벨트 안 하면 큰일 나요. 당신을 걱정하는 그 마음 알아서 오늘도 안전운전. 현대해상 마음 2배 운전자 보험.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김윤경의 생생경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이슈에 생생경제가 떴다. 생생경제 오늘의 두 번째 인터뷰는요. 46년을 끌어온 종교인 과세, 과연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까 입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외가 있죠. 바로 종교인입니다. 관례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근데 이 문제가요. 제 나이보다 많습니다. 지난 46년 동안이나 거론이 되어 왔는데 꾸준히 논의가 되어 왔었고요. 그리고 또 올해는 특히나 또 과세에 무게중심이 놓여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게 또다시 흐지부지 되는 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왜 46년 동안이나 얘기가 됐는데 과세는 안 됐었고 또다시 또 유야무야될 위기에 처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예, 올해가 세금 얘기가 많아가지고요. 예, 예, 맞습니다. 네, 자주 봐야 되는데 그 이게 지금 종교인 과세가 막바지 예산 정국에서 뜨거운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종교인은 왜 세금을 안 내고 있는 거죠? 예, 아까 46년 동안 이렇게 안 내고 있었죠. 네. 첫 번째는 그러니까 지금 종교인들은 욕을 많이 얻어먹고 있죠. 예. 이렇게 비난의 대상도 예. 되고 있는데 아마 46년 전에는 우리나라의 어떤 선도적인 역할을 했던 집단은 오히려 종교 집단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승만 정부 때부터 이게 관행적으로 비과세가 유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은
특수성이라는 거죠. 네. 종교인의 어떤 용역을 제공하는 것이 제3자를 위한 것이고 그다음에 공표와 공정, 공익적인 목적이 많이 있다라고 네. 하는 그와 같은 것이 있었고요.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사회가 쭉 발달해가면서 아 이게 보편적으로 내야 된다. 예. 즉 과세 형편에 따라서 내야 된다. 이게 이제 겉으로 나타난 얘기인데 네. 실제는 현재 상황만 보면 정치권이 선거 때마다 표를 의식해서 네. 오히려 멈칫거리고 있고 정부는 오히려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로서는 돈을 더 벌어야 되니까 재정에 좀 살림살이에 도움이 되어야 되니까 그동안 예외로 해줬던 종교인들한테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것이고요. 그렇죠. 정치권에서는 이러다가 표밭 다 날아가겠네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아무래도 예. 멈칫하는 것 같다라고 네. 분석을 예. 하신 거고요. 같습니다. 이게 종교인에 대한 소득세도 그렇지만요. 종교법인에 대한 법인세도 그렇고 상속세, 뭐 부가세, 취득세, 재산세 다 부과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비영리 재단이죠. 뭐 예. 종교를 거기에 세법상 용어로 보면 비영리 재단이거든요. 네. 비영리 법인에 대해서는 그것이 공익성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세법에서는 일단 비과세를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법인이 수익을 얻는다. 예를 들면 뭐 예, 그럴 경우에는 일단은 과세는 예외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종교 단체마다, 그러니까 종교, 특정 종교마다 입장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네.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1994년부터 네. 이게 주교회가 결의를 해서 소득세를 납부하기로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예, 예. 그 다음에 불교계 형님이라고 할 수 있는 조계종에서도 과세에 찬성한다라고 한 것 같은데, 네. 개신교 일부에서는 아마 이게 종교 탄압이다라고 하면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예, 뭐 종교 탄압은 이는 아니죠. 종교 탄압이라는 종교, 말은 예. 그쪽에서 한 것 같아요. 네, 예. 예를 들면 종교 탄압 것은 종교의 본연의 활동에 대해서 예. 정부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종교 탄압이죠. 네. 그런 것은 우리나라 우리 헌법상에 있을 수도 없는 것이었죠. 다만 유신 독재 시절에 보면은 기독교 반체제 단체에 대해서 어떻게 간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네. 세금의 잣대로 일부 시도를 하려는 것은 있었지만 뭐 그거랑은 다른 거고요. 예. 종교인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이게 종교 탄압이라고는 이건 말하는 것은 너무 사회 통념하고는 떨어져 있다 생각합니다. 네. 개신교 중에서도 네. 제가 볼 때는 90% 이상은 뭐 우리 세금 내야 되겠다 이렇게 찬성을 하는데 나머지에 반대하신 분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분들도 세금은 내겠다. 그러나 좀 질서 있게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질서 있게요? 네. 반대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한쪽으로 여론 머리를 하지 말고 예. 종교인의 특수성을 이용해서 특수성들은 좀 감안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제도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지. 네. 제가 알고 있는 한은 기독교 자체 내에서도 우리 세금 절대 못 내겠다. 이런 분들은 막 극소수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어느 정도 좀 분위기는 무르익은 네, 게 맞습니다. 맞다고 보여지는데요. 네.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종교인 소득세 부과 법안은 어떤 내용이죠? 예, 현재 하나 오해가 있는 것은요. 정부는 이미 2013년 11월 달에 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네. 종교인 소득은 사례금이다. 이것은 소득세법의 기타 소득으로 묶여져 있는데 이걸 좀 더 구체화한 것이 소득세법 시행령입니다. 예. 종교인이 종교활동으로서 얻는 것은 아예 사례금을 하겠다. 구체화시켰고 이것을 2015년 1월 1일 두 달 뒤부터는 적용이 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회가 이번 법을 통과 못한다 할지라도 법 논리로 보면 2015년 1월 20일 과세가 되는 건데 예. 되는 것인데 예. 분명히 이번에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면 그 시행 시기를 좀 연장을 할 겁니다. 연장을 이제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이게 하나의 첫 번째 조건이고요. 네. 그러면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회에서 그 소득세법 시행령 정부 마음대로 한 것이 너무 법 논리에 어긋난다. 이걸 좀 제대로 해보자. 국회가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거에서 나와 있는 내용은
종전에는 그 종교단체가 종교인한테 사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고 즉 근로자들처럼 원천징수하고 내도록 돼 있는데 그러지 말고 종교인들이 스스로 자진 납세하게 하자. 예. 이게 가장 큰 거고요. 두 번째는 자진 납세하게 하되 세무조사는 좀 면제해주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얘기입니다. 예. 네, 그게 지금 안이 이제 올라가 있고 정부에서는 어떻게든 이제 과세를 해야 되겠다는 입장에서 그러면 그 좋다. 그것까지 양보하겠다. 세 번째는 정부가 근로소득 장려세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ETIC라고 근로자, 하는 거죠? 예, EITC라고 하는 거. ETIC, 예. 근로소득이 적은 사람한테는 정부가 보존도 해주겠다. 예. 그러니까 하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기독교 쪽에서 일부가 왜 우리가 근로냐부터 시작해서 자칫하면은 세무조사까지 이렇게 받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약간 선뜻 동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일단 네. 정부로서는 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을 해서 예. 이 소득이 되는 사례금에 대해서는 일단 원천징수하는 걸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 세법이 그럼, 현재 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법상으로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 사례금이라는 게 사실 그 월급이잖아요. 종교인들의 그렇죠. 월급에서 이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네. 지금 국회에서는 다른 개정안이 올라와서 논의가 되고 예.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 예. 거죠. 그러면은 어쨌든 이 법안에 대한 그 논란과 논쟁과 예. 이것과 상관없이 정부는 예. 걷게 되어 있는데. 걷게 되어 있는데 예. 문제는 이제는 거기까지는 이론적으로 맞고요. 예. 분명하게 국회가 종교인 과세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면 국회가 이제 정부한테 압력을 넣든지 네. 또는 정부 스스로가 아 이게 국회가 통과를 안 해 아 법률안을 통과 안 했기 때문에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당초의 그 계획을 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것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상 종교인 과세가 또 연기가 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그 예, 상황에 예.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예. 그리고 어떻게 예. 보면은 종교인들로서는 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는 것이 종교인들한테 예. 공식적으로 이제 세금을 물린다는 것을 명문화하는 데에 큰 의미를 두고 반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는 것이죠. 아무래도요. 예, 예. 이제는 또 행정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네. 국회에서 전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한 국회에서 아 종교인한테 세금을 부과해야 되겠다. 네. 이렇게 된다면 뭐 그 나름대로 타당성이 있는 방면 아까 제가 첫 번에 말씀 예. 종교인의 지금까지 해왔던 특수성들을 좀 그게 이제 섭섭하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네네. 반발을 섭섭하다 그 표현이 맞을 것 같네요. 근데 예, 예, 예. 근데 이게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은요 오히려 네. 지금 시행령법 네. 개정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 법 개정이 되는 게 그 상징적으로는 종교인들한테 어떤 부담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요 자진 납부의 형태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종교인들한테 현실적으로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아마 뭐 예 분명히 맞습니다. 예. 그 스스로가 자진 납부해서 예. 내가 내 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벌고 냈다. 이게 하나가 주어져서 훨씬 유리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네, 분명한데 그 사실 내부적으로는 약간 더 복잡한 얘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원천징수를 현행 세법상 원천징수를 하면 예. 그 원천징수를 잘못한 종교단체에 대해서는 정부가 이제 간섭할 거리가 있는 거죠. 세무조사라든지요? 예, 세무조사라든지 왜 이렇게 했느냐 하면서 네. 장부를 열어보는 순간 아. 이제는 이제 못 볼 것을 못 보,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경우도 많고 예. 또 과세관청은 안 봐야 될 것을 보는 순간 또 다른 쪽에서 과세를 하고자 이렇게 덤벼드는 그것이야마 더 훨씬 종교단체에서는 네. 그게 더 부담이 스러울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게 원천징수가 되면은 일반 직장인들처럼 같은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니죠. 원천징수가 되면 아까 제 소득세법 시행령 그대로 한다면 예. 80%는 경비로 인정해주고 네. 그러면 소득은 20%만 남지 않습니까? 네. 1억을 받는 종교인은 8천만 원은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2천만 원만 소득으로 보고 예. 여기다가 20%. 그러니까 400만 원만 세금을 납부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은 돼 있어요. 네, 불리한 것도 아닌데. 예. 그렇죠. 근데 네. 이제 일반 근로자 같은 경우는 400만 원이니까 네. 한 2천만 원까지 되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거두면 원천징수에도 세수 확보 기능은 미미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원천징수 세수 이것은 종교인 과세는요. 예. 세수 확보랑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정부 안대로 한다면 종교인한테 과세했을 때 1년에 한 200억 정도 추가적인 세수입은 있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예. 만약 근로소득 장려 세제를 지급하기로 하면 예. 한 천억 원 정도가 더 나가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기독교 같은 경우에 보면 영세한 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독교만 놓고 본다면 통계적으로 보면 약 90%의 목사님들이 전부 다 근로소득 과세점,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받고 있다고 저희들은 통계 분석을 해보니까 나와요. 네. 그러면 왜 정부는 자꾸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인가? 어차피 네트로 보면 마이너스 800억 정도 되는데 네. 이것은 아마 우리 사회가 이제 복지 사회로 가면서 누구나 이제 세금은 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그런 명분을 쌓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모든 국민은 세금을 내야 되는 국민 개세주의. 예. 네, 국민 개세주의, 조세 예. 공평 부담의 원칙 그렇게 해야 되면 해야 되면 나중에 현재 아직도 남아 있는 네. 비과세라든지 감면을 갖다가. 축소하거나 없애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겁니다. 예. 요즘은 비과세 감면 없애자 그러면 종교인들은 왜 안 쓰고 우리만 하냐 이런 네. 얘기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교수님 보시기에 그러면은 현실적으로 어떻게 될 걸로 보세요? 저는요. 네. 뭐 올해도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정부도 또 이 시행시기를 좀 예, 또 연장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내년에 시행시기가 놓치면 정말 어려운 게 2016년은 총선이 있고 그렇죠. 2017년도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뭐 다시 또 어려워지는 것이죠. 예, 정치 논리가 아무래도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현실입니다. 네, 종교인 과세가 뜨거운 감자인 이유는 결국엔 또 정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오늘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남대 세무학과의 안창남 교수였습니다.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어르신들의 근육을 풀어드리고 싶다는 몸짱 트레이너들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해 강원도 유촌님 마을을 찾았답니다. 아이 시원하다. 기프트카 덕분에 표정까지 확 풀리셨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예, 잠시 후 생생경제 4부에서는 경제뉴스 뒤집기와 라디오 인크루팅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가계부채 급증을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궁금한 점이나 의견이 있으면 문자 주시면 됩니다. 휴대전화 우물정의 0945번으로 주시면 저희가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4부에서 뵙겠습니다. 세계적인 교육 중심지 런던과 미국 본토 교육이 뿌리내린 괌에서 YTN 주니어 영어 캠프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품격 있는 영국식 영어를 만나볼 수 있는 런던 영어 캠프는 전통 있는 명문대학 캠퍼스에서 이루어지며 유럽의 역사가 숨쉬는 유적지도 둘러보게 됩니다.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하는 괌 영어 캠프는 명문 사립학교 정규 수업에 참가하며 해양 레포츠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은 YTN 웹사이트와 런던 캠프는 서울 전화 723-0550, 괌 캠프 서울 전화 533-0585에서 받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 인재를 찾는 기업, 고양시 일자리 센터를 만나면 고민 끝. 새로운 희망이 시작됩니다.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100만 행복도시 고양. 고양시 일자리 센터와 함께라면 당신도 일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31-8075-3665 또는 검색창에 고양시청 일자리센터를 찾아보세요. 031-8075-3665 경제를 위한 바른 시각, 본질에 다가가는 심층 분석, 가치를 추구하는 정확한 해석. YTN 라디오
김윤경의 생생경제.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포탈쿼츠 엔진오일이 필요해. 아, 역시 포탈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포탈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O.1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 믹스. 이건 왜? 뉴스에선 볼 수 없었던 뉴스 속 스토리. 경제뉴스 뒤집기 한판.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윤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4부의 시작은 경제뉴스 뒤집기인데요. 오늘은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가계부채 1060조를 넘었더라고요. 네.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급증하고 있는 이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까요? 2008년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724조 원이었습니다. 예. 그러던 것이 최근에 1060조 원까지 늘어났는데요. 6년 만에 거의 50%가 증가한 것이거든요. 예. 가장 큰 이유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당시에 금융위기가 밀어닥치니까 중소기업과 자영업들이 많이 무너졌거든요. 그리고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경제가 가계부채가 늘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됐다는 겁니다. 예. 문제는 이 가계부채가 최근에 너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 8월에 가계부채가 1038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이 불과 3개월 만에 22조 원이 늘어서 1060조 원이 된 것인데요. 증가 속도로 보면 사상 최고입니다. 이것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은 7.24 부동산 대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최경환 경제팀이 들어서면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인 LTV, DTI를 대폭 완화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빚 얻기가 쉬워졌다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이 경기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래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나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금리가 또 싸진 거죠. 그러니까 네. 이제 결국 그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기준금리 내리고 규제 완화해주고 이러면서 빚을 다소 권하는 문화가 된 것도 사실이지 않나 싶어요. 수요를 진작시킨다는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이게 당장에는 수요 증가로 나타나서 경기에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도요. 금리가 또 올라가고 이게 부채가 부실화되면은 큰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예, 이거 문제는 저 이렇게 돈이 풀리면은 그래서 그 돈이 이제 기업 투자나 소비로 네. 흘러 들어가서 경기가 살아나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않고 지금 이게 가계부채를 자꾸 흘러들으면서 빚만 늘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게 되면 경제가 결국 빚더미에 올라앉으면서 더 부실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책은 좀 조심스럽게 지금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근데 또 3분기 가계 수지를 봤더니 흑자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흑자일 수가 있죠? 가계 수지가 흑자라는 것이 가구별로 보면은 벌어들이는 소득이 쓰는 소비보다 많다. 그래서 돈이 남는다. 그런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계 수지가 흑자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렇게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지난 3분기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을 보면은 355만 원이에요. 예. 그런데 월 평균 소비는 258만 원. 그래서 가구당 97만 원 흑자 이렇게 통계가 나왔는데요. 이게 결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우리 경제 보면 성장률이 이제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예. 그래서 국민 소득이 별로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비 심리가 냉각되면서 소비가 아주 급격히 줄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더욱 줄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늘어난다기보다는 소비가 감소해서 가계 수지가 흑자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은 한쪽에서는 가계가 흑자인데 한쪽에서는 가계 부채가 이제 동시에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네. 가계 부채 때문에 소비가 줄으니까 이게 이제 이런 현상 계속되면은 경제가 그 디플레이션 현상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빚이 계속 많아지고 소비는 계속 줄으니까
이게 결국은 물가가 하락하거든요. 네. 물가가 하락하면 기업들이 투자 생산을 안 합니다. 손해를 보니까. 그러면 실업자가 늡니다. 그럼 실업자가 늘면 이제 또 소비가 더 줄어서 결국 경제의 기반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인데 네. 세계 각국이 지금 이 디플레이션 함정에 빠지면 큰일이다 해서 일본도 돈을 풀고 중국도 돈을 풀고 유럽도 돈을 풀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혹시 이런 것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가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네. 이제 부채가 늘어나도 괜찮다라고 볼 수 있을 때는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날 때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렇지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소득이 빨리 증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부채는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위험한 상황을 불러올 수 있을지를 좀 전망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그 가계부채가 얼마나 위험한가 그 상황을 좀 진단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가계부채 위험도를 평가할 때 보통 세 가지 기준을 사용하거든요. 우선 첫 번째 기준이 부채 상환 능력이 얼만큼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네. 이걸 따질 때는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가계 부채가 얼마나 많으니까 그 비율을 따집니다. 이 비율이 높을수록 이제 소득에 비해서 부채가 많으니까 상환이 어렵다는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 이 비율이 160.7%인데요. OECD 평균이 135.7%고요. 미국은 115% 정도거든요. 우리가 굉장히 이것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채 상환 능력이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가장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부채 증가 속도입니다. 예. 2008년에서 2013년 우리나라 그 가계 부채는 해마다 평균 6.6%씩 증가를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경제 성장률이 그보다 떨어진다는 건데 2008년에서 2013년까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보면 평균 3.2%밖에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가계부채가 국민소득보다 2배 이상 빨리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계속해서 소득보다 빚이 2배 이상 빨리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경제가 결국 파국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당히 위험한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부채 내용인데 이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늘려서 집 사라, 그리고 부동산 경기 활성화라, 이렇게 해서 규제도 풀고, 금리도 내린 건데, 이거 빈도 있는 거 보니까 그게 아니고 생계형 대출이 절반이나 되더라는 겁니다. 네. 예전에 3개월 동안 가계부채 증가 내용을 보니까 생활비 22%, 교육비 20%, 빚 돌려막기 7.8%, 전월세 보증금 11% 뭐 이런 식으로 늘어났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친다면 살기 위해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빚을 많이 쓰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치면 부채 내용도 상당히 위험한 내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보니까 이제 개인 회생이라든지 파산도 굉장히 많이 늘고 있다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네. 일단 문제가 시작이 되는 어떤 위험한 뇌관이 터지는 그 시발점이 아닐까 그런 생각은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이제 위험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문제가 악화되면 이것이 이제 터질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게 예. 이제 일종의 가계 연쇄 부도죠. 그렇게 되면 경제가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지죠. 그런데 그런 이제 징조가 한두 군데서 벌써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회생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쉽게 해주면은 모럴 해저드 문제도 또 생길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통 이게 큰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문제인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현 시점에서 이 가계 부채 문제를 이렇게 그냥 소홀히 다룬다, 방치한다 이러면은 경제가 정말 살아나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 가계 부채가 이제 증가하면은 결국 경제가 연쇄 부도 위험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면 소비가 마비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럼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런 속에서 정부가 경기 활성화한다, 이제 돈만 푼다라고 할 때는 그 돈이 투자나 소비 이렇게 경기 활성화 쪽으로 가지 않고 그 가계부채로 가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로 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냥 돈을 풀어서 일단 경기 살리자 그런 정책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경제를 전반적으로 살려나가면서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어떤 방안을 찾아야지 예. 일단 뭐 경기 살리면 그 해서 될 게 아니냐 돈 좀 풀어보자 이런 접근이 굉장히 지금 위험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그걸 뭐 어떻게 그걸 우리가 대응을 할 것이냐 이건데 우선은 너무 급한 그 가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임기응변책도 좀 마련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인데 당장 급하니까 우선 그 대출 심사를 금융기관들이 좀 강화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불여불급한 대출은 좀 줄이는 그런 노력을 좀 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좀 완화할 필요가 있는데 예. 금리를 좀 낮추고 상환 기간을 연장해 주면은 서서히 갚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생계형 한계 대출자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은 하루하루 빚을 얻어서 사는 사람들인데 매일매일 고금리 대부업체 돈이나 사채를 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정말 빚더미에서 거의 이제 쓰러져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의 사회복지 차원에서 이 사람들을 아주 선별을 해서 뭐 부채 탕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네. 이런 어떤 뭐 단기 대책은 뭐 당장은 뭐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거는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계속하면 안 되고요. 장기적으로 결국 경제 살려서 네. 국민 소득을 높여가면서 해결해야 된다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정부로서도 이제 아주 세심하게 네. 정책을 좀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대출 규제 같은 경우에 부동산 쪽에 많이 풀어줬잖아요. 네. 이거는 그러면은 다시 수도꼭지를 막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걸 뭐 지금 풀어놨다 아주 막으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요. 네. 정말 그 아주 이 무모하게 대출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봐도 자영업 지금 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억지로 돈 네. 갖다가 하다가 망하고 그다음에 빚더미 올라가고 그런 대출들은 이제 금융기관이 심사 잘해서 지금 네. 가격 좀 줄이고 그다음에 금리 같은 것도 그냥 뭐 고금리 저 돈 장사 마냥 무조건 높은 금리 신용도 낮으니까 금리 높게 뭐 부과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네. 정말 그 사람들을 살려준다는 차원에서 좀 저금리로 구워주는 이런 어떤 알겠습니다.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필상 서울대 초빙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money, money, all I think about is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내게 꼭 맞는 일자리 어디 없을까? 취준생도 재취업자도 엄선된 일자리 정보가 한 곳에 라디오 인크루팅. 네, 취준생들도 또 재취업자들도 그리고 오늘은 사실 그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취업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좀 꾸며보려고 합니다. 라디오 인크루팅, 인크루팅 서미영 상무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은요, 네. 그냥 쉴 수 없는 상황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어떻게 제2의 인생을 시작을 해봐야지 되나라고 하면서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면은 또 취업하고 네. 싶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예. 네, 이렇게 그 최근에 그 제2의 인생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된 게 왜 그런가를 좀 봤더니 30대 그룹 계열사의 평균 근속 연수가 10년이 채 안 돼서 중견기업보다도 훨씬 짧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네. 소위 신의 직장이라고 불리는 공기업의 근속 연수도 15년, 은행권도 14년 정도 좀 넘는 거니까 예. 이제 사실 이제 평생 직장이란 말이 무색할 정도이고 이런 근무 환경에서 40대로 접어들면서 인생이 이제 이막을 맞이하는 게 어쩌면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것 같아요. 정년퇴직까지 가지도 않는군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뭐 아까 정년퇴직 얘기하셨는데 네. 지금 정년퇴직이 문제가 아니고요. 40대, 50대 사실은 이제 직장 생활을 계속해야 되는 네. 분들이 재취업이 어려운 게 어찌 보면 더 기막힌 문제일 수도 있겠어요.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정말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걸 담보를 해줄 만한 조직을 못 찾으면은 서로 네.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40대에서 50대, 60대 분들이 퇴직을 해도 사실은 되게 비자발적 퇴직이시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은 퇴직을 할 수 없는 입장인 거죠. 무엇보다 퇴직 이후에 쓸 자금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지 않은 게 예. 우리나라 중장년층들의 현실인데요. 정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가 40대 이상의 구직자 9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41% 정도가 퇴직 후 쓸 자금이
전혀 충분치 않다고 응답했고요. 네. 27% 정도는 약간 충분하다고 답해서 대략 한 70%가 되는 사람들이 돈을 충분히 모아두지 않은 것으로 이제 응답을 했고 예. 또 이 가운데 70%는 노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65세에서 70세까지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12% 정도는 71세 이상까지도 일할 생각이 있다고 답해가지고 요즘 이제 정년 퇴직이 아니, 뭐 정년 퇴직도 이후도 문제고요. 예. 40대, 50대, 비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온 다음에 또 다시 취업시장에 돌아오는 것도 문제고, 뭐 그런 어려움이 상존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가 이제 아이들도 아직 요즘에는 늦게들 많이 낳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다 자라지도 네. 않고 학업도 해야 되고 결혼도 시켜야 되고 네네. 내 노후자금도 마련해야 되니까 70세 넘어서도 일해야지 된다는 말이 네네네. 그냥 나오는 말이 어떻게든 계속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인 네. 것이죠. 네. 아, 근데 이제 제2의 인생이라는 게 이제 뭐 비자발적으로 시작을 하게 되더라고, 된다고 네. 하더라도요. 네네. 좀 안정되게 시작을 하면 좋겠고, 또 내가 네. 주인이 돼서 할 수 있는 창업에 대한 꿈들은 좀 누구나 다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야지 가능할까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인생 2막을 창업으로 시작하거나 다시 이제 그 채용 시장에 재진입하시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인데 창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만큼 취업이 어려움으로 네. 그렇게 생각들 하시는 것 같은데 50대 이상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위대한 직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는 나이 들어 직장이나 직업을 바꾼 사람들 수백 명을 인터뷰를 해봤더니 잘 되신 분들이 되게 최소한 3년 정도는 직업을 네. 가진 상태로 준비를 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중장년 창업이라는 것도 4년간 사회생활로 모아둔 자본과 퇴직금을 사용해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을 따질 수밖에 없고 그런 만큼 장기간의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닥쳐서들 하시는 게 문제인 거죠. 네. 네. 이게 최소 3년 동안 준비를 해라라고 하지만 네. 진짜 어려워요, 네. 사실. 네. 구체적으로 네. 어떤 언제 네. 네, 준비들을 하면 3년 정도 동안은 일단 네. 제일 이 많은 조언 중에 하나가 창업하고 싶은 아이템을 먼저 경험해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네, 근데 창업을 하지 않고 경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네. 예를 들면 내가 카페를 창업하고 싶다면 직접 아르바이트로 카페를 경험해보는 것이죠. 예. 어떤 목이 좋고 손님들은 어떻고 뭐 그 매출은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론해보는 거죠. 이게 안 되면 최소한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실제 상황에 대해서 상세하게 듣는 것도 필요한데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정말 창업 아이템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그려가면서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 어떤 일에 취미가 있다고 해서 그 일이 창업 아이템으로 연결짓는 경우는 되게 위험하더라고요. 취미를 즐기는 것과 그 취미가 일이 됐을 때 과연 즐기면서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 같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예. 네. 그리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거요. 부채 같은 현실적인 문제는 직시해야 한다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 한국개발연구원 그 조사에 따르면은 소상공인 평균 창업 비용이 한 7천여만 원 정도 되고요. 평균 영업이익이 한 달에 187만 원으로 2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조사에 따르면 10년 안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비율이 80%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이 부채가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 어떨까요? 이런 문제를 미리 좀 많이 고려를 하고 네. 들어오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자영업자분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될 의무사항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각종 고용제도라든지 세법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숙지하고 이제 창업을 하셔야 뒤늦게 이제 또 위법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데 네, 이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될 사항 같으세요. 그렇군요. 근데 이게 네. 창업은 쉽지 않다는 걸 요즘에 또 많이 네.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들 그렇죠. 아시고 네. 그러면은 내가 직종이나 뭐 직업을 네. 좀 바꿔볼까? 그냥 이런 생각들도 좀 하실 텐데 그런 네. 분들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창업을 하고 싶어서 하시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없어서 대략은 취업을 예.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예. 창업을 리스크가 큰 창업을 지금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채용 시장에서도 중장년층을 겨냥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 이제 9월에 있었던 중장년 채용 한마당 같은 경우에도 보면 40대에서 60대 이르는 구직자가 만여 명 정도 보이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제 취업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 이들 이제 나온 기업들에게 여쭤봤더니 이들이 원하는 이들 기업에서 원하는 중장년 인재상은 대표적으로 어학 실력과 네. 현장 경험과 조직 융합 등이 뛰어난 구직자들을 희망을 했었는데요.
직장 경험이 있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당장 현재 그 현지 법인에서도 일할 수 있을 만큼의 어학 실력과 현장 경험이 필요하다라고 응답들을 하시면서 또 나이가 어린 직장 상사와도 잘 지내야 되기 때문에 융화력도 이제 필수 조건들로 많이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런 좀 재취업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은 없나요? 네, 많이들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하는 중장년 취업 아카데미 같은 곳에서는 경력 재설계나 채용 연계인 직업 훈련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회공동, 그러니까 취업을 못 하더라도 쉬지 않고 계속 경력을 이제 이어가시고 싶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사회공헌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찾아서 취업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이번 주에 좀 눈여겨볼 만한 채용 공고 있으면 전해주세요. 네, 그 성주 D&D에서 국내 생산팀 매니저를 모집한다고 하네요. 자격 네. 요건은 학사 이상이고 경력이 13년 이상, 영어 상급자이신 분들을 한번, 그리고 패션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좀 있으신 분들은 네. 좋은 기회일 것 같고요. 건설업 제 이화공룡 주식회사에서도 안전 분야 경력직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과 그다음에 관련 경험 10년 이상 그리고 안전조직 총괄 경험 5년 이상인 분들을 우대한다고 하니까 예, 해당되시는 분들도 지원해보시고 주식회사 3호에서 아파트 현장 안전팀장님 모집하는데요. 담당 업무는 그 환경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들을 맡게 되시고요. 학력은 무관이시고 네. 자격 요건은 나이가 40에서 46세 이하이면서 경력이 10년 이상인자 라고 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력 되시는 분들은 많이들 네. 지원을 해보시면 좋겠네요. 네. 네네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크루트의 서미영 상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현 선생님. 영월에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제 자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웰메이드 가지요. 멋진 수트 필요할 땐 웰메이드 가지요. 입을수록 젠틀하게 국민의 옷집으로 웰메이드 가지요. 이태리 정통 수트 브루노 바피 전국 웰메이드에서. 네, 생생경제 내일은 금요기획이 있습니다. 창조경제와 함께 스타트업 지금 전성시대라고들 하는데 어떻게 하면 스타트업 성공을 할 수 있는지 국내 대표적인 벤처 투자회사 대표님 한 분 그리고 투자를 받아서 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인 모시고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김윤경이었습니다.